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애인을 보여준 거야. 애인이 생각보다 너무 바르고 좋은 사람이더라고. 이제 그 둘도 동거를 시작을 했고, 우리도 뭐 동거라는 커플이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건데, 그 사람 애인이 나랑 친해지고 나서 나한테 사적으로 연락이 온 거야. 자기 너무 힘들대. 그래가지고,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랬더니, 만나는 한 1년, 2년 기간 동안,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한 번도 일을 하지도 않았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경제적으로 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 근데 뭐그 사람이 일도 안 알아보고 일부러 그런 것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일 나갔을 때 알아본다고는 하는데, 사실 맨날 게임만 하는 것 같다. 심지어 집에서 게임만 하는데, 한 번도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 음식 같은 것도 다 배달시켜 먹고, 배달시켜 먹으면 그 음식물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대충 밀어놓고. 그러면 자기가 일하고 와서 청소까지 다 하고 그런다는 거야. 심지어 어느 날은 비가 쭉쭉쭉 내린 날이었대요. 자기 우산 안 갖고 출근한 거야. 근데 아무리 전화해도 애인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비를 쫄딱 맞고 집에 왔대. 근데 집에 왔는데 집에서 게임을 하느냐고 비가 온 거를 맞으면 안 나온 거야. 근데 애인이 비를 이렇게 맞고 있으면, 어머, 밖에 비 와? 미안해.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비 맞은 애인을 보면서, 어, 비 맞았네? 밖에 비 오는데 우산 안 챙겨왔구나? 그러고 그냥 게임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푸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가 있었어. 뭐였냐면, 그 제가 알고 지냈던 사람이, 원나잇, 번개를 띄고 다닌다는 거예요. 인터넷에다 글 올려가지고, 오늘 만날 분, 오늘 한 따까리 할 분, 한판 뜨실 분, 막 이래가지고, 누군가 목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 거야. 형이랑 친한 사람 누구누구 있잖아. 그 사람 번개 튀나 봐. 애인 있지 않아? 동거는 애인인데 그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이래저래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커플에 대해서, 그거를 얘기하기 너무 애매한 거야. 왜냐면은, 내가 알던 사람 애인이랑 나랑 친해지긴 했지만 친구도 아닌데 나랑 친한 사람이 너 몰래 일을 읽었을 때 아침에 저기 한판 뜨고 온다더라 이런 일을 어떻게 해 내가 그래서 내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말만 들어줬어 아 그거 힘들겠다 좀 고생이겠다 하고 맞는데 또 다음에 전화가 온 거야 하는 말이 자기 애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대 자기가 느끼기에 뭔가 느낌새가 이상하다는 거야. 자기가 일간 사이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대. 그리고 이래저래 자기가 좀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같은 걸 봤을 때 이상한 흔적과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 아, 내가 들은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했지. 아, 사실은 나도 뭔가 들은 건 있다. 내 주변에서 들었는데 낮에 잠깐 누구 잠깐 만나고 오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한번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애인한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어린이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너 번개 뛴다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 저랑 친했던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와가지고 네가 뭔데 남의 커플이 감나라 배나라 해가지고 우리를 싸우게 만드냐고 막 나도 막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아 사실 내가 뭐 둘을 싸우게 하려고 하는 의사도 없었고 내가 직접적으로 뭐 바람 폈다 뭐 이런 얘기 한적 없다. 애초에 네 애인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고 그리고 매번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니까 위로 차. 솔직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남의 커플에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미안하다. 이렇게 그랬더니 갑자기 네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라면서 막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난 솔직히 나도 기분이 나빠가지고 얘기를 하긴 했어. 아니, 내 인생 제대로 살아라 뭐 어쩌라 하는데, 그러면은 네 애인이 나한테 전화하게 하지 말든가. 맨날 밤에 전화해가지고 나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전화해가지고, 어? 푸념 들어주다가, 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랬다, 어? 오죽하면은, 어? 애인이 나갔는데 아무것도 챙겨주지도 않고, 맨날 집에서 몇년 동안 놀면서, 어? 게임만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한테까지 얘기를 했겠냐.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욕할 건 아니지 않냐.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치냐 하면서 나랑 좀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나서, 어쨌든 간에, 거기서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쨌든 뭐 미안하다, 자기가 너무 예민했다, 애인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본인이 바람핀 거에 대해서 이제 들켰는데 들킨 거에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어린이한테 너한테 너무 화풀이를 한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러려냐고 그 사람이 좀 멀어졌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저한테 푸념했던 그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헤어졌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결국은 헤어졌구나 이랬더니 그때는 미안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가 이랬더니 네가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장되게 얘기한 것도 너무 미안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친구도 나한테 잘못했던 게 뭐냐면 나한테 푸념을 해가지고 내가 얘기해 준 거잖아. 나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으니까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난 너무 걱정돼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때 그랬거든. 야, 네가 왜 내 애인에 대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나중에 둘이 화해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나한테 푸념하던 애는 내가 꼭 얘기한 것처럼 가서 바람핀 거에 대해서 따졌고, 바람핀 애는 네가 왜 나한테 꼬드르냐면 나한테 뭐라 했고, 심지어 그 나한테 뭐라 했던 바람핀 애는 사과를 했으나 오히려 반대로 나한테 푸념하던 애가 네가 왜 내 애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냐면서 반대로 또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자기 푸념 다 들어줬는데 난 괜히 커플 잘 껴가지고 나만 욕본 거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사과를 한 거야. 1년, 2년 지난 뒤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헤어졌다. 결론적으로 1, 2년 그렇게 더 사귀다가 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그 뒤에도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경제적 지원을 다 했대요. 경제적 지원도 다 하고 게임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다 맞춰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심지어 자기가 빚을 졌다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이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면서 씀씀이는 크고 그러니까 이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자기 이름으로는 빚을 안 지고 애인 이름으로는 빚을 계속 졌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빚이 너무 산더미로 불어나면서 이 사람하고 만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헤어졌고,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미안해졌다라는 거지. 그래서 나한테 사과를 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뭐냐면 그 친구가 얼마나 연애하는데 상대방에게 헌신적인지를 내가 안 거잖아요. 애인 위해서 진짜 막 맨날 뼈 빠지게 일하고 빚까지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연애할 때 좋은 사람이다라고 난 인식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친한 친구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서 그 둘이 연애를 시작했어. 그러고 나서 둘이 연애를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헤어졌어? 이랬더니 이제 약간 기생해서 살다가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온 사이에 그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헌신적인 친구가 제 친구 물건을 다 들고 나른 거. 그래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내가 소개시켜준 내가 네 물건을 다 들고 날랐다고? 이랬더니 컴퓨터도 들고 갔고 가전제품도 들고 갔고 내 모든 물건을 다 들고 갔다고. 그래서 내가 괜히 미안한 거야. 나는 얘가 얼만큼 애인에게 헌신적인지 알았으니까 얘를 내 친구한테 소개시켜줬는데 내 친구 등골을 빼먹다가 그 친구도 빚을 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 보증금도 그 친구 이름으로 하고 가전제품도 그 이름으로 사고 다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랑 둘이 싸워가지고 제 친구 나온 사이에 그 친구가 샀던 물건을 다 들고 나른 거지. 나 그게 너무 쇼킹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너 혹시 얘랑 헤어졌냐고, 헤어졌는데 너 그 물건 왜 가져갔냐고 이랬더니 하는 말이 왜? 나는 그러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나는 너도 알잖아. 나도 전 애한테 당한 거.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야, 너는 네가 당해봐놓고선 그 당한 그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 난 너를 믿고 소개시켜줬는데 내가 소개시켜준 사람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랬더니 그 친구가 완전 빤스런을 하고 사라져버리더라고. 그래서 제 친구는 그때 몇백만 원 빚진 거를 그 사람이 다 가져가가지고 제 친구만 피봤어요. 그때는 엄청 착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쓰레기한테 한번 당하고 나니까 완전 개쓰레기가 돼가지고 제 주변 사람을 완전 피폐하게 만든 거지. 누나가 미안할 건 아니지. 사귄 건 본인이잖아. 이런데 뭐 내가 뭐 이렇게 떠민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괜히 내가 그래도 그 얘기했거든. 쟤 좋은 애다. 걔 옛날에 누구 알지 않냐. 걔랑 사귀었던 애인데 너도 알다시피 그때 사귈 때 제가 정말 잘했었다. 이런 얘기 막 했었거든. 오히려 얘가 진짜 바보처럼 제가 바람피고 막 개쓰레기 짓하고 이래도 더 받아주던 사람이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 집 본가에까지 간 거야. 엄마 사는 집까지 가서 그 집에 있는 금붙이랑 돼지저금통까지 털어왔는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정을 못 대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그게 경찰서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을 태고 헤어졌다고 할 정도로 한 사람한테 헌신적인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자기가 당한 걸 그대로 남한테 그러더라고. 아니 그리고 난 그래, 내가 알던 사람도 원래 개쓰레기 같긴 했어요. 옛날부터 개쓰레기 같다고 되게 많이 얘기가 오가던 사람이었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개쓰레기더라도 자기 애인 비 오는 날 비 쫄딱 맞고 있는데 2년 3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고 자기는 집에서 게임하고 번개 뛰고 다니고 바람 피고 거기다 심지어 자기 애인 엄마 집에 가가지고 돼지저금통 갖고 오고 금붙이 훔쳐오고 이렇게까지 한 것도 난 이해가 안 됐고, 그걸 당해서 그렇게 상처를 받아놓고선 제 그 친구랑 사귀면서 애인끼리 싸움 나가지고 잠깐 본가에 온 사이에 모든 물건을 들고 날라바이 뛸 건 또 뭐냐고. 와 그거 보고 진짜 내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처했는지 몰라. 두 번이나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런데 저 그래서 그 애초 처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네가 뭔데 내 애인이 내가 바람피는 걸 네가 뭔데 이게 막 이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그때 나한테 사과했지만 손절했고, 그 다음에 나는 왜 당했는데 남한테 이러면 안 돼 막 이랬던 걔랑도 손절했어요. 나 완전 쇼킹했잖아. 차라리 집에서 백수로 얌전히 있는 애인이 다행이겠다, 사고치고 도래되길 인간보다. 이런데 아유 근데 처음에 그냥 백수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더만, 중간에 한번 일한다고 나갔었대요. 알고 보니까 핸드폰 가게 한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잠깐 앉아가지고 이제 해줄 거 다 해주고 뭐 축축이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돈 받아오고 그거 자기 혼자 술 처먹는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땡길 때는 저기 사이트 같은 데다 글 올려가지고 다른 남자랑 이제 뜨밤 보내고 오고, 그리고 저녁에 나 피곤하니까 나 게임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애인이 뭐 돈을 벌으면 돈 뜯고 애인이 빚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빚지든 말든 신경 안 쓰면서 그 돈 끌어다 쓰고, 심지어 그 애인 엄마 집에 가가지고 금붙이까지 훔친 거였던 거지. 완전 대환장 파티인 거지.